자, 안녕하세요. 유니버스터 윤종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블레이징 티스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롱슬리퍼랑 그리고 블레이징 티스 제도가 어떤 게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 레벨 1 요요를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요요는요, 자, 레벨 1 하데스 울프랑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요요, 플레임 타이거, 이렇게 두 가지 요요를 가지고 왔어요. 이 두 가지 요요의 차이점은요, 자, 요요 같은 경우는 요요를 내리면 저절로 올라오는 클러치 요요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5살, 6살 친구들이 쓰기에 가장 좋은 요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레벨 1 요요지만 가운데가 볼베어링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의 레벨 1 요요죠. 자, 하데스 울프는요, 자, 가운데가 한번 뜯어볼게요. 뜯으면 자, 이렇게 설명서랑 기술카드 모음줄이 있고요. 그리고 여분줄이 있고요. 뜯으면은 자, 이렇게 하데스 울프라는 글씨가 여기 써 있고요.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 있고요. 반대에는 이제 귀여운 하데스 울프가 딱 그려져 있죠. 자, 이 요요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보시면은 베어링이 있긴 있지만은 되게 얇아요. 얇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쓰기에 아주 좋죠. 자, 줄을 끼우고 한번 롱슬리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줄 끼우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냥 여기서 보시면, 자, 한쪽은 고리가 이렇게 없고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자, 고리가 없는 쪽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자, 여기다가 한 번만 끼워주면 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기 키의 높이, 그러니까 줄이 길이가 자기 명치까지가 오면 완성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이런 고리가 보여요. 이런 고리가 보이는데 그냥 손가락을 끼우시면 안 돼요. 그냥 끼우시면 안 되고 이런 빠져버려요. 그렇게 끼우시면 안 되고, 자, 이 한 줄을 이 고리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조절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손에다 이렇게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기술 보면은, 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술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술 카드가 있는데, 자, 지금 마스터, 블레이징 티스 마스터들이 전국 돌면서, 이제 완구점 이런 데 돌면서 이런 카드를 주거든요. 기술 카드를 주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기술이 손가락에서 고리 만들어 끼기예요. 방금 제가 한 게 첫 번째 기술이에요. 왜 이 기술을 넣냐면은 요요가 자꾸 빠져가지고 망가지는 걸 방지하려고 이 기술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손가락 만들어 끼우기 한번 혼자서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줄을 원 안에 조절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요요를 감을 때는요, 그냥 감으시면 안 되고요, 엄지를 여기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감으시는 거예요. 쭉 감으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다 감으신 다음에, 자, 감는 건 이제 어렵지가 않아요. 감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대부분 이상하게 던져요. 요요를 어떻게 던지냐면, 자,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자, 요요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어깨까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 천천히 가다가 이 마지막 부분 있죠? 마지막 부분에다만 힘을 딱 주면서 놔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끼시면은 요요가 안 돕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천천히 가시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만 손바닥을 이렇게 던져주시면, 자, 요요가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을 뒤집으시고 손을 살짝만 톡 하고 치면 요요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번 동작이에요. 자, 1번 동작. 자, 2번 동작은 여기서 힘을 강하게 이렇게 내려주는 게 2번 동작입니다. 이렇게만 내려주면은 요요가 똑바로 돌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가다가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리면, 자, 롱슬리퍼가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을 완성시키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런 기술 카드가 있다고 했죠. 자,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이런 기술 카드가 나와 있는 사이트라든지 블레인티스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마스터들이 전국 문방구를 돌면서 이런 기술 카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레벨 1이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와 있는데, 방금 한거두 가지 기술 있잖아요. 손가락 고리 만들어 끼기랑
해주시고, 자, 롱슬리퍼 5초 잡기라는 기술이 있어요. 방금 제가 손가락 만드는 기술이랑 롱슬리퍼 기술을 알려드렸죠. 자, 그 두 가지 기술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자, 보시면요. 자, 여기다가, 자, 1번, 2번 기술이 있어요. 마스터들이 여기다가 구토장을 꽝! 자, 이런 식으로 찍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찍어주셔가지고, 이 도장을 10개 모아오시는 거예요. 10개 모아오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배지를 나눠드립니다. 배지. 자, 이렇게 배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의, 자, 이런 식의 배지를 나눠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블레이징 틴스 배지예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레벨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레벨 1, 별 1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레벨 2, 뭐 레벨 3. 자, 이런 식으로 이 기술 카드도 레벨 1, 2, 3이 있습니다. 자, 그 레벨별로, 자, 앞, 뒤로 레벨 1당 20가지 기술이 있어요. 자, 20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레벨 1당 10가지 기술을 채워오는 친구들한테는 이 배지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회에도 참가했을 때 이런 배지를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근데 이 배지가 왜 필요하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냐면요. 내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대회가 있어요. 그 세계대회랑 그리고 중국에서 열리는 중국요요대회 CYCC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요 기술을 열심히 연습해서 배지를 모으고 그리고 대회나 블레딩틴스 대회나 여러가지 대회를 딱 참가를 해서 포인트를 얻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세계대회나 이제 중국대회를 나갈 수 있는 출전 자격을 이 블레딩틴스 회사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스윙 말 따라서 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분명 여러분들 중 한 명이 내년 일본 세계대회나 아니면 중국 CYCC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성인들도 가능하고요. 어린 친구들도 가능해요. 부분을 다 나눌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도장을 많이 받고 포인트 많이 받아서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중 세계대회나 CYCC 한번 나가는 기회를 얻도록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롱슬리퍼하고 줄 묶는 거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요거 레벨의 3번 기술 스타테일, 에펠탑, 별까지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에는.